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작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워킹데드 저 뭐야 미국의 그 만화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케이블 방송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제품의 레고 짝퉁 미니피규어입니다. 그냥 남자 좀비하고 여자 좀비인데요. 좀비에 따라서 뭐 사연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남자 좀비 여자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냥 많이 보던 듯한 느낌이고 요 여자는 좀 독특한 느낌인데 어떤 좀비일까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16개를 다 개봉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킹 데드 두 개 카드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남자 좀비, 저번에 보여드린 좀비고요. 자, 저 좀비는 저번에 보여드린 그 좀비 월드의 프로그래머 좀비 비슷한 느낌이네요. 자, 두 개 다 빼버립시다. 자, 이게 다 오픈. 자, 여기도 카드 들어있는데 여기 닉이 들어있고요. 카드 하나 더 놔주세요. 여자 좀비가 들어있고요. 여자 좀비는 어떻게 생기고 남자 좀비는 어떻게 리얼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뭐 리얼한 것까지는 안 되겠죠. 자, 좀비 거치대부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만들어 보지요.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있으니까. 예. 좀비 머리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좀비 머리를 이렇게 날 따라 해방이야 야럭. 아이고, 두 개가 안 되는구나. 예. 자, 여기 들어오다 걸리면 이렇게 된다.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자 좀비입니다. 남자 좀비 팔부터 껴볼까요? 팔 한쪽. 두 쪽 끼워주시고. 손 끼워주시고. 아차.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조립도 잘 되는 편이고. 물론 뭐 피규어 갖고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얼굴 되어 있고 프린팅 되어 있고 뭐 직장인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머리카락 일반 이렇게 껴서 주시면 많이 보던 듯한 예, 저번에 뭐 좀비 월드에서 보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번에 그 좀비 월드에서 보여드린 그 매니저랑 예, 거의 뭐 흡사한 듯한 느낌이죠. 예, 거의 그거네. 예, 이거 갖다가 만든 것 같고요. 자, 매니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아줌마 좀비 놔주세요. 자, 아줌마가 더 무섭게 생겼다. 피까지 흘리고. 좀비는 그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보시면 그런 의식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머리는 이런 방식으로. 아, 머리는 이쁜데 얼굴하고 몸이 그렇네. 자, 이렇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자,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 뭐 저거를 리얼하게 살리기에는 뭐 레고 피규어랑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남자 피규어 놔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안 닮았고, 이건 그냥 레고 있는 방식. 어? 잠깐만, 이거 저거 간호사랑 닮았네? 그쵸? 아, 이런 그냥 그대로 좀 약간 머리가 좀 다르긴 한데 왠지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여자로 좀비 만들면 다 그게 그거겠지만 왠지 좀 비슷한 느낌? 예, 살짝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이런 두 개의 제품이고요. 자, 이로써 워킹 데드 더 워킹 데드 미니피규어 16종 소개를 모두 마쳤네요. 아, 이거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인상도 쓰지 마세요. 마지막이라도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봉쳐졌어요. 예,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아, 하루하루 멋지게 좀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주관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야야야 집에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